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3쿠션 남자 개인전 2차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크롬페나워 선수와 한지은 선수 경기의 여운이 아직까지 테이블에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경기를 지켜보던 이번 경기 출전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표할 정도로 네. 앞서 좋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1차 대회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승자 허정한 선수가 600포인트를 확보를 했고요. 차명종 선수 준우승하면서 330점. 4강에 진출을 했었던 최성원, 안지훈 선수 그리고 8강 진출했었던 이범열, 김준태, 김행직, 최완영 선수가 각각 120점씩을 확보를 했는데요. 2차 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남자부 파이널 경기는 8명만 치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죠. 상위 8명만 파이널을 치르게 됩니다. 16명 가운데 8명만 치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1차에서 부진했던 선수들 반드시 2차에서 만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앞선 4경기를 통해서 허정한 이범열, 김행직, 조치현 선수가 8강에 합류를 했고 오늘 펼쳐지는 두 경기 안지훈, 이충복 선수 그리고 김준태, 박수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범열, 조치현 선수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됐죠. 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충복 선수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개인전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설욕을 다짐하고 있고 안지훈 선수의 고공 행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 두 선수의 경기 김선신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지은 선수가 크롬펜하워 선수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조차 한지은 선수 경기를 보면서 부담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위는 그만, 이제 1위 좀 해보자. PD들이 좋아하는 리액션 맛집 안지훈 선수를 소개합니다. 서바이벌의 이충복은 잊어라. 국내 랭킹 1위의 위용을 되찾겠다. 이충복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수호 심판과 함께합니다.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남자부 개인전은 상위 랭커죠. 국내 랭킹은 지금 이충복 선수가 더 높습니다만 1차 대회 결과에 따라서 안지훈 선수가 상위 시드 선공을 치르겠습니다. 자, 안지훈 선수는 저렇게 머리가 떨리는데도 네, 이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예.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사실 당구 경기 이제 처음 보시는 팬들 보시면 안지훈 선수 클로즈업 되면 좀 놀라실 정도예요. 그렇죠. 네. 엎드렸을 때 이 얼굴 떨리는 부분 다른 거보다 두께 겨냥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이게 예. 럭키예요. 네. 아, 리액션 맛집이라고 김선진 아나운서 소개를 해주자마자 소리 한번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운의 샷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포지션이 너무 좋게 섰어요. 바깥 돌리기. 사실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내내 이충복 선수를 보면 참 정말 운이 안 따라줘요. 네. 실력은 있는데 뭔가 운이 안 따라줘서 지금 성적을 못 낸 부분. 물론 이제 복식에서 23점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부분은 예. 좀 위로가 되지만 개인 성적은 지금 완전 불만족스럽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는 안지훈 선수의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 어떤 대회에서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죠. 예. 하지만 우승은 없어요. 우승을 정조준하는 2차 대회 석점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고요. 별명도 참 많이 생겼어요. 안지훈 선수. 네. 예, 뭐 바지훈도 있고요. 바지훈. 예. 안찌툰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예. 아, 깔끔합니다. 이충복 네. 선수가 시원한 스트로크로 첫 큐를 출발합니다. 이거는 대회전이 너무 두껍게 맞지 않도록 그럼 내려가서 저 빨간색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충복 선수가 컨트롤한 저 두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편한 두께로 갔다가
저 공이 더 내려가서 키스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내려가죠 밑으로. 예. 흰 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모습. 자세가 좀 애매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이용해서 네,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아, 역회전을 이용한 얇게 컨트롤해서 와, 야, 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저렇게 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완벽한 난구풀이를 보여줬어요. 와, 네.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어지는 공격에서는 키스가 나면서 이충복 선수 역시 석점으로 출발. 항상 이 멋진 샷 이후에 그 다음 공을 냉정하게 임해야 돼요. 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샷이네요. 자, 이건 뭐 이충복 선수가 승리한다면 이거는 베스트 샷이 될 수 있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바깥 돌리기. 지금 일단 앞서 이제 두 선수 여자 선수들 경기 보고 선수들이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엄청나게 피치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네, 한지은 선수가 에버리지를 1.3을 기록했어요. 그것도 7점 세트제에서. 예.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이 1.3만 기록해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있는 거죠. 역시는 역시네요. 예, 한지은 선수. 그리고 한지은 선수가 공격도 좋지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아주 고수입니다. 두 바퀴를 돌리는 대회전 키스. 네. 두 점을 추가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네, 대회 이충복 선수의 경기 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주저하지 않고 횡단 샷으로. 이거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아하, 맞질 않았어요. 네. 지금 맞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직접이냐 그 다음에 한 쿠션 더 맞고 가느냐. 아, 네. 지금은 이충복 선수가 맞는 진로로 친 거예요. 예. 지금 앞공을 터치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였어요. 네. 남자부 경기는 9점 세트제 7판 4선승으로 진행이 되고요. 컨트롤이 예리하죠. 예. 네. 이번 대회 내내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서바이벌 8강 한 번, 2위 두 번, 그렇습니다. 준우승 두 번이죠. 그다음에 복식에서 4위. 자, 지난번 개인전도 4강까지 갔죠. 4강까지 예, 갔죠. 네. 전부 입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임콜을 들은 이후에 리버스 공격 잘 쳤네요. 좋아요. 뭔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해진 느낌도 많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랭킹 1위는 이충복 선수지만 국내 대회 최근 기록을 보면은 어쨌든 안지훈 선수가 국내 대회 최근 우승자죠. 예. 네. 대회전 그만큼 가장 핫한 선수죠. 돌아오는 공까지 완벽하게 컨트롤됩니다. 석점. 세트권. 세트 포인트를 맞고 있는 성공의 안지훈. 자, 손을 큐를 약간 들었어요. 안 나오는 컨트롤 만들기 위해서 짧아요. 예, 짧았습니다. 석점, 2점, 석점을 붙이면서 3이닝 동안 8득점 안지훈. 아, 다시 키스예요. 네.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저런 공들이 유혹이거든요. 대회전으로는 뭐
진로 자체는 맞아 있는데 저 두께를 치면 키스냐 아니냐. 네. 왜냐면 조금 더 짧으면 약간 흰색 공에 키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어허. 자, 지금은 퍼져 나갔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이 다 멘탈이 강한 편이지만 이 경기를 만약에 안지훈 선수가 첫 세트에서 역전패를 당한다면은 이건 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이충복 선수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코너를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온 길로 빠져나갑니다. 옆돌리기 다시 한번 시도해서 이번에는 성공을 거둡니다. 가볍게 다섯 번의 이닝 만에 아홉 점을 정리를 하면서 첫 세트를 가져가고 있는 안지훈 선수입니다. 자, 뭐 경기 중에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출발은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충복 선수의 출발은 달라야 하는 이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의 모습. 아, 초구가 길어요. 글쎄요, 이 두께가 계속해서 지금 오류가 있는 이충복 선수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선수들에게, 수도권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충복 선수도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클럽을 득점이 됐어요. 겨울 내내 못 열었죠? 예. 네.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열어가지고 당구 선수는 계속 치면서 이 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옆으로 돌리기. 네. 직접 타격을 하면서 득점. 자, 공이 다 붙었어요. 지금은 아까 이충복 선수가 보여줬던 지금 그 공을 이번엔 위에서. 와. 네. 들어갑니다. 오늘 이 경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충복 선수의 공, 지금 안지훈 선수의 이 공 내일 가서 빨리 쳐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두 개가 완전히 그 딱 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쪽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공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완벽하게 두 선수 모두 풀어냅니다. 공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완벽한 거죠. 그렇죠. 지금 초구를 놓친 결과가 지금 얼마나 그 대가가 큰지. 예. 안지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안지훈 선수 흐름이나 기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직접 들어가는 공인가요? 자, 지금도 리버스 핸드 완벽해요. 아, 네. 오늘 이 샷 두 번째 컨트롤에 빈틈이 없습니다. 네. 초구를 놓치면서 5대0 끌려가는 이충복. 과연 런아웃이 나오면서 이 침대를 탈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올까요? 안지훈 선수는 아마 타면은 어머님 갖다 드릴 겁니다. 자, 하나 더 나옵니다. 보통 이제 야구 경기에서도 네. 퍼펙트 게임 노히트 노런 나올 때 네. 한 6, 7회쯤부터는 저 중계진이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에 비하면은 예. 조금 쉬운 거긴 합니다만. 자, 네. 지켜보죠. 빗겨치기로 갑니다. 예. 앞서 얘기를 한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섯 점.
완벽한 리듬으로 초반 페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안지훈. 아, 얇은 두께 공략이 됐어요. 리버 샌드. 좋아요. 올라옵니다. 득점. 이번은 속도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중복 선수 특유의 네, 아주 정직한 스트롱.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기본기가 정말 잘 돼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당구 경기에서 중요한. 아, 맞아요. 본인이 해야 될 그 큐를 뻗어야 될 부분, 똑바로 뻗는 부분들 아주 잘 하는 선수가 이충복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충복 선수가 좀 정말 살아나길 바라는데 이 마음의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또 이 신문지상에서 이충복 선수 랭킹 1위 이충복 아.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수에게 부담을 주는데 어쨌든 그걸 이겨내는 것도 본인 몫입니다. 그렇죠. 네. 잘하는 선수일수록 뭐 관심이 많은 거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 안지훈 선수. 자, 좋아요. 아, 이런 공도 안지훈은 들어갑니다. 맞춰내네요. 8점째. 이 중복 선수 초구를 놓쳤고 두 번째 이닝에서도 한 점 추가한 가운데 후구의 안지훈 선수는 어느새 세트 포인트. 숨 쉴 틈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옆 돌리기. 멀찌감치 돌아가는 네, 공 됐어요. 예, 안지훈 완벽한 3점, 경기력입니다. 1세트 5이닝 그것도 많았다. 2이닝 만에 2세트를 끝내버립니다. 네. 안지훈 선수가 정말 그야말로 파죽지세네요. 네. 정말 우승을 못한 게 신기할 정도로 예. 와, 전 대회를 다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한 지 지금 14분 만에 3세트가 돌아왔습니다. 1점. 한 점. 안지훈 선수가 물론 뭐 이제 대회 때문에 이 경기장 근처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지만 대회 끝나면은 꼭 어머님 집에 들여서 과천에 어머님 집이 있거든요. 예. 어머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오는 게 본인한테는 정말 큰 행복이라고. 그래요. 네. 참 소탈하기도 하고 이야기해 보면 네. 진국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저는 뭐 여기 있는 선수들 다 정말 예.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처음 합니다.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솔직히 중복 선수 봤을 때 당구 칠 때 그 눈매도 웃었고 어떤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람이 너무 참 이 당구를 좋아하는 마음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이제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도 정말 순수합니다. 끌어서 가는 공인데 이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특히 선수들이 또 봉사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후배들을 못 키우는 거거든요. 물론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선수들의 어떤 의지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학생들 본인들의 재능을 정말 오랫동안 기부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선수가 그런 걸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분발을 응원하는 또 후배 선수들도 참 많을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쉬운 결과. 다시 안지훈 선수의 이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선수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선배들이랑 경기하면서 좀 많이 이겼는데 본인이 선배가 되니까 후배들을 이기는데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희가 지금 뭐 차담을 나눌 겨를 없이 안지훈 선수의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예. 들어가지 않는 공들의 오차도 굉장히 적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지훈 선수는 설계 자체가 완벽한 선수예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두 쿠션 걸어치기 들어가서 아, 나옵니다. 득점. 자, 이제 이충복 선수의 좀 아름다운 플레이를 저희가 감상을 해보시죠. 자, 지금 이 바깥으로 돌리기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저 흰색 공의 그 키스 빠지는 공간, 그 다음에 톱법. 네. 자, 키스 빠졌어요. 그러나 아, 길어집니다. 딱 저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네. 참 어려운 듯 보이는 공들이 해결이 되는 와중에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공들에서 오차가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게 길게 빠진 건 이충복 선수의 스트로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 부분도 있어요. 제가 쳤으면 오히려 짧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글쎄. 오랜만에 공타가 나오는 안지훈 선수고요. 자, 대회전 키스를 잘 뺀 다음에 자 이게 저기서 키스가 아 공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저거는 저렇게밖에 칠 수가 없는데 저 키스 타이밍을 저기서 조절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예예. 예. 네. 일목적구가 세 번 네 번 맞고 난 다음에 진로. 아, 안지훈 선수는 일자. 뭐 달리 지금 형용할 단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쾌합니다. 네. 본인이 쳐야 될 진로가 확정이 되면은 얼굴이 떨리기 전에 보세요. 떨리죠. 떨리기 전에 스트로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회전을 되려 잡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 들어갑니다. 두께 실수가 살짝 나왔는데 네. 자, 예비 동작을 예비 동작을 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자기가 찾는 거예요. 덜 떨리는 타이밍. 네. 넣어치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아니요, 원쿠션 걸어치기입니다. 아, 오. 왜냐면 저기서 원쿠션 걸어치기라는 이유가 넣어치기는 변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예. 네. 어떤 밀림에 의한 변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 대신 걸어치기는 두께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걸어치기를 쓰는 게 필요한 거죠. 역시 걸어치기를 시도했던 이충복 선수인데 맞질 않았습니다. 6대 1에서 3세트. 어허. 여기서 키스. 이번 세트는 키스가 제법 나오고 있는 안지훈 선수입니다. 지금 안지훈 선수가 플레이한 저 공은 네. 상당히 고난이도 바깥으로 돌리기예요. 저기서 내 공이 조금 더 빨리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실수가 나오고 타점에서 좀 실수가 나와도 저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1점. 이충복 선수 정교하게 한 점. 일단은 이충복 선수가 지금 잘 쳐요. 참 이런 공들 포지션도 잘 만들고 실수라면 안 돼요. 아까도 지금 빗겨치기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네. 참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보다 우아한 공의 그 경로가 없거든요. 네, 아주 편안하게 지금 그냥 얇게 가네요. 네. 바깥 돌리기 좋아요. 좋습니다. 4번점. 자, 공이 왔습니다. 한번 뭔가 좀 뒤집을 만한 공이 왔어요. 네.
바깥쪽 코너 돌아서 5 쿠션으로 올라옵니다. 넉점. 네. 포지션도 계속 괜찮아요. 바깥으로 돌리기나 대회전이나 뭐 뭐든 다 있습니다. 바로바로 엎드릴 법한 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뭔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연속 5득점. 중요한 건 요번 세트가 안지윤 선수의 세트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경기 승부를 원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6대6 동점. 다음 세트는 이충복 선수의 세트죠. 이번엔 강한 옆돌리기. 아, 좋아합니다. 아이런 6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 특유의 리듬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좋아요.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 캐스 잘 뺐고요. 네. 짧게 떨어집니다. 완벽합니다. 득점으로 갑니다. 진짜 세트 포인트. 와, 역시 한 방이 있군요. 8점. 자, 타임아웃 있어요. 비껴치기로 이건 무조건 맞춰내야 됩니다. 자, 회전을 미세하게 써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깨끗하게 완벽합니다. 들어갑니다. 이 충복에 8점 하이런이 나왔습니다. 침묵했고 침몰하는 듯했던 이 충복의 부활 8점짜리 하이런이 나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1 순항하던 안지훈에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이충복 선수 안지훈 선수의 경기 세트 스코어 2대1로 한 세트를 이충복 선수가 만회한 가운데 이충복 선수의 초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초구가 좀 불안해요. 이충복 선수가 지금 치기 전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초구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 네. 오처럼 초구에서 득점이 됐고요. 포지션. 빨간 공이 저렇게 정중앙에 멈춰주네요. 3세트의 이충복 선수의 리듬은 올해 국내 대회 한번 우승했을 때 그 리듬이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안지훈 선수가 선공인 세트에서 이충복 선수가 2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8점이라는 하이런 끝내기로. 그렇죠. 이 세트의 출발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세트를 이제 본인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기는 거죠. 대회전. 완벽해요. 예. 앞서 이제 8점 하이런으로 세트 끝낸 거 감안하면 지금 거의 11점 연속 득점이라고 봐도 되는. 네. 엄청난 득점 흐름이고 안지훈 선수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자, 뱅크샷. 자, 되돌려치기로 다 맞고 와서 나중에. 맞아요. 예. 지금은 원 쿠션 넣어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마지막에 서서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 저거는 두께가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제 화력전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 오늘 경기 4세트. 네. 정확해요. 1점. 바로 한 점을 만회합니다. 안지훈. 전 개인적으로 안지훈 선수 별미 많이 생긴 거 보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안지훈. 바지훈. 전 그래서 앞으로 그 안지훈 선수가 그 샷 할 때
나왔던 되돌려지기 샷 있잖아요. 네네. 그 샷을 바지샷으로 좀 보려고요. 자, 대회전 득점 이어가면서 다시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선수들의 공격력이 확실히 앞서 한지은과 테레사 선수의 경기에 뒤처지지 않게 네. 네, 엄청납니다. 키스 빠졌고 돌아오는 키스, 이 키스는 피하지 못합니다. 더 두꺼워져야 돼요 지금. 더 두꺼우면서 내공 회전력을 타점을 약간 미세하게 올려서 만드는. 자, 이거는 재밌는, 아주 재밌는 바깥으로 돌기. 자, 완벽한 스핀샷이에요. 돌아오나요? 아, 이 중목 선수가 회전. 아, 조금 모자랐군요. 지금 안 들어갔어도 정말 잘 친 겁니다. 지금은 일목적구를 두껍게 해서 완전히 먼저 보내버린 다음에 내공은 각대로 가면서 회전력으로 돌아오는. 이 중복 선수의 이 묘기당구 쇼가 시작되면 안지훈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네. 하지만 아랑곳 않고 안지훈 선수 자신만의 당구를 이어갑니다. 3대3 동점. 안으로 짧게. 아, 좋네요. 네. 얼굴 떨리는 선수 맞습니까? 두께를 너무 잘 맞춰요. 예, 네. 저 정도 거리에서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안지 선수가 본인이 마음을 내려놨을 때부터 이 어쨌든 얼굴이 떨려도 어쨌든 플레이가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가끔 이런 실수가 나와요. 뭔가 더 떨리기 전에 내가 예비 동작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약간 있는 거죠. 되돌아오기를 위한 회전을 써야 하는데 브릿지도 예. 상당히 불편해. 키스 잘 뺐습니다. 내공이 떨어지는 공. 좋아요. 이충복 선수가 이제 살아납니다. 네, 포지셔닝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포지셔닝은 보통 한 서너 점 정도는 선수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완전히 왼쪽으로 넓게 네. 공략을 하는. 뭐 짧은 쪽, 긴 쪽 다 있는데. 네. 2점. 좋아요. 지금은 실수할 뻔했는데. 자, 뒷공이 어떻게 서느냐. 자, 이거는 원쿠션 뱅크샷. 천만다행입니다. 예. 공이 일찍 선서 있어요. 넣어서 갈 수 있는 공. 네.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석점. 자, 또 바깥으로 돌리기 모양도 나왔어요. 선수들이 정말 화끈하게 네. 어디까지 치나 보자 하면서 지금 수비보다는 아주 공격적인 경기 일변도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컨트롤 샷이에요. 타점이 네. 약간 내려가면서 회전은 쓸 만큼 써야 됩니다. 내려지는 공 살짝 빗나갑니다. 자, 오차 범위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충복 선수 이제 본격적인 두 선수의 진검승부라고 봐야겠어요. 일단 이충복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부터 뭔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예.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충복 선수 한 20년 전 아마추어 때를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언더그라운드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요. 자, 안지훈 선수가 지금 한껏 바지 가랑이를 죽여세우고 앉아서까지 두께를 봤었는데 원하는 두께가 나올까요? 저 키스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내공이 빗나갑니다. 참 안 맞았지만 정말 저 미세한 부분까지 찾아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한 부분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뱅크샷이에요. 자, 네.
돌아서 아 진입을 하질 못했습니다. 공타를 기록하는 이충복. 지금은 이충복 선수가 라인 자체는 괜찮게 봤는데 본인이 쓰고자 하는 회전력이 충분히 못 들어갔어요. 브릿지가 좀 혹시나 오른쪽으로 비틀다가 건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안정된 브릿지, 내가 가격할 수 있는 타점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빗겨치기 길게 떨어집니다. 득점. 진짜. 자, 공 배치는 아주 잘 썼습니다. 저렇게 빗겨치기로 길게 돌아오는 공 득점이 되면은 대부분 공들을 중앙으로 모으기 때문에 예. 포지션이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길게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연속 득점. 6대6 동점을 만들고 있는 안지훈. 이제 남아있는 선수는 남아있는 점수는 두 선수 나란히 석점. 자, 회전력이 무회전이란 얘기는 지금 세워치기죠. 네. 스피디하게 들어가면서 득점합니다. 지금 오히려 속도를 내서 컨트롤하는 게 안준 선수에게는 그게 더 정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저런 걸 약하게 컨트롤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좀 물어봐야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안축으로 가는 횡단 좋아요. 네. 아, 활처럼 공이 휘어집니다. 한장의 캐스터 말대로 두 선수의 그 어떤 이 화력 대결. 아, 그냥 저 보세요. 네. 공은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큐로 억지로 바꿔놓는 경로죠. 그렇죠. 예. 완벽하게 지금 그러면서 아, 세트를 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세트 종료. 이 경기를 이 세트를 따오네요. 이번 세트에 필요했던 이닝은 단 4이닝. 앞서 자신의 세트를 내줬던 안지훈 선수가 곧바로 이충복 선수의 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3대1 다시 우위를 점합니다. 5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안지훈 초구. 오, 짧게 진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바깥으로 돌리기를 그럴 것 같습니다. 회전을 많이 쓰면은 직접 보는 거고요. 바깥 돌리기. 네, 직접 보네요. 득점. 네. 2점. 2점. 포지션을 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서는 공을 다 맞추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 공은 뭐 첫 번째 키스는 없습니다. 저렇게 그 다시 돌아올 때의 저 타이밍을 이 지점이에요. 네. 네. 저 타이밍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저기. 두 점에서 끝입니다. 끌어서 안으로 대회전. 여기서도 자, 키스가 있어 뒤따라 나갑니다. 득점. 진짜. 지금 몸을 제가 쓰고 있어요. 빗겨치기로 짧게 가죠. 그렇죠. 본인이 뭔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저렇게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아, 네. 들어가지 않네요. 괜찮아요. 지금 물론 4세트째 안지훈 선수가 잘 쳐서 뭐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이충복 선수의 지금 현재 리듬감은 3세트 이후부터는 괜찮아요. 뱅크샷으로 가겠군요. 네. 타임아웃.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을 세 번째 쿠션 이후에 공 맞은 다음에 꺾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얇게 맞았네요. 네. 지금은 같은 각도를 치면서 여기서 스피드만 한 시속 10km만 늘렸어도 저 공은 득점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도 아주 고난이도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끌어치기 안으로 돌리기. 야, 끌었어요. 그러나 너무 잘 끌렸습니다. 키스가 살짝 났나요? 와, 지금 너무 잘 끌렸어요. 다시 보시죠. 와, 아니 키스를 공을 점프를 시켜서 키스를 뺀 것 같아요. 3차원의 네. 당구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려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여기서 살짝 모자랍니다. 안지훈 선수는 두 이닝 연속 공타. 와, 안지훈 선수 두 이닝 연속 공타가 오늘 처음이네요. 네. 빗겨치기 직접 길게 노리면서 들어갑니다. 걸어치기였죠 지금. 아, 예, 예, 예. 자, 옆으로 돌리기. 과감하게 직접이든 길게든 선택한 쪽으로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네. 길게 갑니다. 그렇죠. 2점. 연속 득점. 바로 엎드리죠. 안으로. 자, 짧게. 어, 떨어지네요. 3점. 예. 아, 잘 쳤어요. 예, 중복 선수는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득점을 확인을 하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대회전이네요. 네. 아주 길게 가면 됩니다. 여기서 속도가 줄어야 돼요. 틈이 없지 않은 공 아.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석점도 하면서 4대 2 리드는 이충복. 다시 안지훈은 뱅크샷. 길게 떨어집니다. 좋아요. 저런 뱅크샷이 좋다는 이유는 저렇게 순방향으로 가는 진로는 확실하게 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일목적구를 컨트롤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만 가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공이 맞아 있다고. 아, 지금도 이정. 좋습니다. 대회전 득점. 네. 안지훈 선수 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예요. 뭐 시합에서도 상대 선수가 1점이 남고 내가 한 6, 7점이 남았다 하더라도 나한테 바깥으로 돌리기나 특히 옆으로 돌리기. 리버스 떨어집니다. 그 리버스. 공이, 네. 그 공이 하나만 오면 득점. 나는 나머지 점수를 다칠 자신 있다. 그만큼 옆으로 돌리기는 본인이 포지션할 자신이 확실히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옆 돌리기 성공률 85%, 네. 바깥 돌리기 72% 안지훈. 그렇죠. 80% 중반이 이 월드 클래스들의 그 퍼센테이지예요. 길게 돌리기, 바깥으로 돌리기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넉점. 정말 순식간에 경기가 네.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이 두 선수 보면 치열해요 지금. 예. 네. 당구에서 이렇게 박진감을 형성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끌어서 키스를 뺐고. 늘어뜨리는 공인데요. 살짝 모자라네요. 회전력이
세 번째 쿠션에서 생각보다 많이 작용했네요. 네.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가는 경로까지는 완벽했는데. 그렇죠. 예. 이 중복 덜 밀렸어요. 아, 됐어요. 들어가네요. 네. 조금 덜 밀린 느낌이었는데. 자, 옆으로 돌리기. 아, 정말 고민할 필요도 없군요, 선수들. 바로 엎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회전 받아주면 선택자. 6대 6 동점. 옆돌리기 대회전. 자, 지금도 방향 완전히 득점 코스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나오주나요? 네. 다음 공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의 미스가 바로 승패로 직결되는 매 세트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주목 선수 바깥으로 돌리기 가지 않고 옆으로 돌리기로 부드럽게 회전력이 좀 살아야 돼요. 아, 오, 오늘 좋아요. 이 주목 선수가 옆 돌리기 네. 했을 때 세 번째 쿠션의 회전력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네, 그게 본인이 원하는 속도에 맞게 회전력이 딱 조절이 돼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자, 세트 포인트예요. 세트 빗겨치면서 바깥으로. 방향 나쁘지 않아요. 아, 들어갑니다. 다섯 개를 한 번에 뽑아내면서 바로 세트를 끝내버린 이충복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는 본인 세트를 지금 한 번도 못 따고 상대편 세트만 지금 계속 따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게 바로 이충복이고 네. 지금 경기를 펼치는 이충복과 안지훈 선수의 경기라면 팬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충복 선수가 이번 세트만 잡는다면은 마지막 세트는 정말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기회입니다. 아, 지금 큐가 뻗는 게 이제 서서히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아. 아하, 다시 초구에서 미스. 너무 슬로우로 지금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작용하면서 코너웍으로 지금 길어졌어요. 아, 포지션 네. 플레이를 상대 선수에게 해줘버리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게 바로 데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지훈 선수는 방금 같은 공을 한 점에서 끝낼 생각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옆으로 돌리기. 무회전으로 편한 두께로 거의 코너까지 가도 돼요. 네. 여기서 늘어집니다. 오, 괜찮아요. 좋아요. 아, 보세요. 저 일목적구들 포지션 되는 거 보세요. 네. 안지훈 선수가 옆으로 돌리기는 그냥 자동으로 연습이 돼 있어요. 예. 힘 조절까지도 자동이다. 자동. 득점이 되면은 다음 공 포지션이 돼 있는 거죠. 네. 이 공 역시 깨끗하게 떨어지면서 석죠. 자, 이것도 뭐 월피 보면 그렇지만 옆으로 돌리기가 또 나와있죠? 네. 네. 본인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쿠션 이후에 살살 늘어지는 공인데요. 예, 들어갔어요. 아, 안재현 선수 지금은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네. 점을 받았던 모습. 지금 저런 게 이제 그날의 운이기도 좀 한 부분도 있죠. 어떤 선수는 정말 저만큼씩 안 맞고 예. 어떤 선수는 저만큼씩 맞아주고 저렇게 얇게 맞아주는 날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아까 돌리기. 자, 힘. 힘이 있을까요? 자, 천천히 올라갑니다. 딱 맞을 만큼만 있었습니다. 다섯 점. 정말 컨트롤은 완벽합니다. 자, 약간 마세가 필요한데 자세가 안 나와요. 왼손으로 들어줘야 돼요. 예. 지난 대회에서 안지훈 선수의 그랜드 마세가 상당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왼손으로 네. 큐를 제법 세웠습니다. 이건 마세예요. 거의 뭐. 자, 뽑아냅니다. 뽑아냅니다. 잘 쳤어요. 득점입니다. 네. 6점. 6대 0. 안지훈 선수는 왼손 점수를 몇 점 정도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5점은 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대단합니다. 자유자재. 키스를 뺐는데 여기서의 키스가 남아 있었군요. 저희가 속으로 뭔가 런아웃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하면은 선수들이 거기서 좀 실수가 나와요. 예. 자. 자, 이충복 선수는 여기서 이제 더 물러날 틈이 없어집니다.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해야 더 뭔가 의미가 있죠. 좋아요. 네. 1점. 시청자분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다음 공들을 참 잘 세우고 있어요. 네. 자, 이충복 선수의 참 저 컨트롤 2점. 아주 절제되고 부드럽게 이런 샷이 나왔을 때 바로 23점의 하이런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면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뺏겨치기로 길게 돌립니다. 자, 이거를 정교합니다. 아, 석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빨간색 공 먼저 치거든요. 예. 네. 완벽한 진로 구상을 했어요. 회전을 예. 약간 1시 정도 타점에서 네. 좋아요. 4점. 또 포지션이에요. 참. 아. 지금 4점 치는데 1분 걸렸나요? 네. 안진 선수도 지금 절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와, 완벽합니다. 치면 바로 초크 집어들고요. 네. 공 서면 바로 엎드리고요. 자, 다음 공이 어떻게 쓸지. 자, 타점만 보이면 이게 되돌려치기도 가능한데. 자, 바깥으로 돌리기로 가나요? 밀어치기로 갑니까? 아, 바깥으로 밀리나요? 돌리기. 오, 예. 회전이? 우와, 야. 득점이에요. 오늘 멋진 샷은 뭐 이충복 선수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밀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순식간에 6대 6입니다. 네. 자, 정말 이충복 선수다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빗겨치기로 세워봤어요. 득점 확률이면 득점 확률, 스트로크이면 스트로크. 아, 이 공이 빠지네요. 참, 와, 예. 저렇게 빠지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거는. 저는 당구를 못 친 게 아니라 저렇게 빼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안재훈에게는 네. 엄청난 기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걸 100번 쳐서 100번 저렇게 빼라고 그러면은 타임 없어요. 네. 근데 맞췄어요. 야. 와, 지금 안재훈 선수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인데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대단합니다. 네. 그 타임 파울이면은 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작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충복 선수가 오늘 초구 성공률이 30%도 안 돼요. 지금. 예. 자, 실수가 나왔죠? 실수가 나왔어요. 예. 자, 두 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지금 안지훈 선수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면 사실 오늘 한 안지훈 선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웬만한 선수 같았으면 벌써 굴복을 하고도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데 이충복 선수가 뭔가 안 풀릴 것 같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네, 풀려요. 진짜. 이렇게 풀립니다. 굴복이 아니라 충복이네요. 예. 네. 이충복의 저력이 안지훈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무회전으로 정말 두께 예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나오나요? 아, 좋습니다. 살아나오네요. 세트 포인트 이충복. 세트 포인트. 자, 본인 세트에서
초구를 놓치고도 이기는 경기가 나옵니까? 옆으로 돌리기 마지막 회전. 자, 회전. 어, 지금은 좋아요. 들어갑니다. 결국 3대 3. 3대 3. 자. 이 경기가 파이널 세트까지 가네요. 지금 3이닝 만에 끝냈죠? 초구도 치고 6점 만에. 그렇습니다. 아, 안지훈이 경기의 시작을 장식을 했고 이충복이 경기의 중반을 수놓았습니다. 네. 이제 9점 경기로 선수들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안지훈 선수는 6이닝 동안 13점, 지금 2세트, 5-6세트에서 지금 패배를 하면서 2.1 몇을 치고 지금 패배했어요. 예. 이충복 선수가 정말 2이닝 동안 7이닝에 18점을 친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트는 짧아요. 아, 이렇게 되면 안지훈 선수가 본인의 초구 세트의 득점의 그 이득을 잃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지훈 선수도 참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이 중복 선수의 지금 이 엄청난 공격력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충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충복의 리듬이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마음을 비운 듯한. 네. 그러면서 경기에 지금 몰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두께만 잘 맞으면은 무조건 득점이 되는 바깥으로 돌리기. 자, 완벽하죠. 2점. 이 공이 이충복 선수의 공입니다. 네. 예. 옆으로 돌리기.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득점되면 또 포지션입니다. 오늘 이충복 선수가 좋은 모양을 만들어냈던. 자, 여기서 속도가 줄어들어야지만이. 와, 여기서 이충복도 실수가 한번 나오네요. 네. 자, 선수들이 이제 파이널 세트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테이블과 혼연일체가 됐던 선수들이 네. 약간씩의 미스가 나옵니다. 1점. 안지훈 바로 한 점. 점수 2대 2. 아, 오늘 누가 대본이라도 써줬나요? 네. 앞서 여자부 경기도 파이널 세트. 지금 남자부 첫 경기도 파이널 세트예요. 그렇죠. 사실 남자부 경기 앞선 네 경기 모두가 4대 2 스코어로 끝났거든요. 예. 자, 이게 오히려 들어갑니다. 2점. 처음으로 4대 3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오늘 경기는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네. 경기인데요. 안으로 대회전. 잘 끌렸던 공이 끝까지 뻗어 내려옵니다. 석점. 사실 안지훈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결같은 그런 경기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충복 선수는 초반에 3세트 동안 별로 안 좋다가 2세트 동안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계속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 너무나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되돌려치기였어요. 예. 네. 접시를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은 한 번의 그 득점 실패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서로의 공격력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끝까지 이거는 굴러가나요? 지금은 저렇게밖에 실수가 없는 공이긴 한데 힘이 없네요. 일목적구가 너무 두꺼웠어요. 네. 완전히 힘을 다 뺏겨 버렸습니다. 수비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네. 공이 어렵게 배치가 되게. 자, 틈이 보입니까? 틈이 보이면 이건 쉬운 공이 될 수 있어요. 자, 투쿠션 걸어치기나. 자, 틈으로 들어갔어요. 나갑니다. 자, 또 반전이에요. 지금 공이 들어갈 틈을 찾은 것도 대단하고 무회전으로 살짝
걸리게 했는데 저 빠져나간 틈 보세요. 야, 그리고 이 포지션 보세요. 이 옆으로 돌리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4-3. 안지훈 선수 끝까지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 이종국 선수. 안으로 돌리기. 돌리기. 아, 부드럽네요. 4-4 동점. 야, 포지셔닝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후반전에서 마지막 5-6세트에서 이종국 선수가 흐름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종국 선수가 정말 본인이 이번 그랑프리에서 뭔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3연속 득점. 다시 공이 서 있어요. 자, 이 공으로 나머지 넉 점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길게 갑니다. 그렇죠. 흰 공 비켜주고 내공이 진입하면서 득점. 맞아. 정석적인 플레이로 지금 흰색 공을 2단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내공이 나중에 들어갔죠. 아, 한지훈 선수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대회 첫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 잘 치고 지금 바깥 돌리기예요. 2점대에 자, 가까운 여기서 돌아나갑니다. 아직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종국 선수가 상당히 평정심을 갖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은 어느 정도 수비가 가미된 공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시도였는데 공을 원뱅크 넣어서 쉬운 공을 줬죠. 안지훈 선수의 외마디 비명이 네.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두껍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그만큼 짧았어요. 아, 지금 안지훈 선수가 아차 할 때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네. 석점 남아있는 이충국 옆으로 돌리기 들어갑니다. 진짜. 나머지 두 점. 자, 공 배치가 안지훈이 네. 이제는 탈락 위기. 자, 이거는 세워치기로 갑니까? 네. 어느 정도 경기에 괜찮아 보이는데요. 운영도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좁게 올라가는군요. 흰 공을 반대편에 붙여놨습니다. 수비도 완벽해요. 네. 7-4. 네, 이 공을 풀어낼 것인가 아닌가. 지금 대회전을 컨트롤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한다면 길은 충분합니다만. 자, 근데 안지훈 선수도 수비를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아. 네. 최대한 공을 세워서. 네. 자, 방향이 괜찮아요? 득점이 됐어요. 와, 이 공을 뽑아내는군요, 안지훈. 풀어내네요, 풀어내. 야, 대단합니다. 지금은 뭐 골대 앞에 10명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안지훈 7-5. 안으로 짧게 가는 공이에요. 좋습니다. 득점. 아, 이게 풀리면서 또 공이 열렸어요. 안지훈도 이제 석점만을 네. 남겨둡니다. 이제 위기는 다시 이충복의 몫이 됩니다. 안으로 길게. 자, 7-7 동점. 7-7 동점. 네. 세트 스코어 역시 3-3. 점수는 7-7. 오늘 경기는 왜 이렇게 다 재밌을까요? 오늘 정말 당구의 네. 날인가요? 자, 이 횡단샷은 자,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자, 내려갑니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매치 포인트 안지훈. 자, 공이 나왔어요. 일단은 자, 안
이 중복에게 후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지훈이 득점한다면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출발했어요. 안으로. 자. 짧게 들어갔습니다. 와.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던 안지훈과 이충복. 뒷심을 발휘한 자. 안지훈 선수가 저력의 이충복을 꺾고 또 한 번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정말 잘해서 완전히 흐름까지 잡아내고 수비까지도 잘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지훈 선수가 풀어내고 끝내기로 이어가 버립니다. 아, 정말 이건 최고의 명승부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경기였고요. 네. 마지막에 5점 쳤네요. 예. 네. 사실 이충복 선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세워치기. 당연히 이건 수비적인 공이었고 실제로 안 들어갔을 때 수비가 되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훈이 이제 선수들의 클래스가 수비는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그러네요.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네. 이 수비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냥 여기서 이닝을 끝내버렸던 경기를 끝내버렸던 안지훈 선수고요. 아, 그래도 저는 이충복 선수가 패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충복 선수가 뭔가 그래도 맞아요. 확실하게 살아난 본인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게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에버리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 예. 2.37. 이 정도면 한지은 선수보다 조금 더 잘 치긴 했네요. 이충복 선수는 첫 3세트를 엄청 0점대를 치고도 마지막에 쳐가지고 저 1.7 정도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후반에는 2점대 한 중반 정도를 만든 거예요. 예. 정말 뭐 거의 염라대왕과 하이파이브 하고 왔던 한지훈 선수거든요. 네네. 어떤 심정일지 김선신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정말 이런 경기를 보고 있는 저희도 막판까지 손에 땀이 났는데 이 경기를 끝낸 선수들은 참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거든요. 등에 지금 식은땀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손에도 지금 뭐 땀이 너무 많은데 역시나 랭킹 1위답게 후반전으로 가면서 역시 이충복 선배님의 진가가 나왔던 한 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말씀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지만 사실 표정은 정말 안 그래 보였거든요. 정말 방금 한장의 캐스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에 이제 염라대왕과 하이파이브 했다고. 어떠셨어요? 아, 일단 승리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었는데 침착하게 마지막 득점을 했던 게 제일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뭐 안지훈 선수 소개 멘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위는 이제 그만 1위를 할 때가 되었다. 어떻게 또 개인전 2차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마음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분히 가지고 있죠.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최고의 선수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 멘트에 또 하나 더 네. 추가한 게 있습니다. 리액션 맛집. PD들이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 네. 어떻게 오늘도 저희 PD들에게 멋진 그림을 제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멋진 그림? 바지 진짜 바지. 아니면 뭐 우승에 대한 포부를 얘기하시면서 리액션 한번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때에 자 내일 하루 쉬고 이제 그 다음 날 게임인데 제가 내일 또 연습을 또 오늘 실수했던 공들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서 우승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지훈 선수였습니다. 아, 역시 예 바지를 갑자기 엉덩이를 보여주셨다. 예, 한지훈 선수 멋진 네. 경기.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명경기 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확실히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대회가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이제 시합과 이 경기장 테이블과 뭐 여러 가지들에 익숙해지면서 명경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을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진가가 나온다는 것. 자, 그 진가를 발휘할 두 선수가 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1차 대회 우승자 김준태, 2차 대회 우승자 박수영이
개인전 1차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2차전에서도 예선에서 맞붙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